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제 옆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내년 네. 1월이 선거십니까? 네, 1월 8일. 1월 8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구형을 한 세게 받으셨대요. 9년? 네, 예, 9년. 와, 그게 뭐 특가법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9년 구형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대표님은? 네, 그 정도 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4월 파리에서 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이 검찰 탄핵, 윤석열 탄핵, 아예 검찰 범죄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너무 세게 얘기했어. 세게 싸워왔잖아요. 특히 작년 7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방송할 때 들고 나오셨다 얘기하셨죠. 네, 그게 바로 7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자기 장모님이 하나도 남한테 손에 끼친 적 없다. 맞아요. 그리고 뭐 10원 한 장 받은 김건희 씨도 뭐 4천만 원인가 손해보고 손절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재명 당대표 허위사실 유포 김문기를 몰랐다 가지고 판결하는데 이 최은순이 다른 사람한테 손에 끼친 적 없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불공정한 것에 화가 나서 제가 그를 이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와, 고발인 수사도 안 하고 있죠. 서울중앙지검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쭉 보도가 되니까. 예.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바로 경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7월 27일 날,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 제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 먹사연과, 소위 소각장 문제 이걸 가지고 여수 산단으로 버스 두 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10여 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해요. 송 대표님 관련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을 했다고 하는 여수 상공회의소 박용화 전 회장의 회사 공장들 한 10여 군데. 네. 그때 이제 공식적인 영장 발부가 된 거죠. 먹사연이 피의 사실로 등재가 되고 또 그것만 부족하니까 제3자 뇌물죄를 엮어놓으려고 이제 소각장 문제를 수사한 거죠. 아, 그래요. 참. 그래서 오늘 이게 이재명 사건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해서 2년째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선고하는 날인데 그 상대 후보인 윤석열의 이 거짓말과 비교를 해보니까 기가 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힘으로 다시 고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복 수사를 받은 겁니다. 완전히 미문털 박히셨겠네. VIP에서 정말 경로하셨겠구나. 걔네들 표현대로 하면. 그렇죠. 야, 소영길 말이지. 절대로. 그랬겠지. 안 받을 뻔해. 근데 그 검사가 최재훈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양반이 돼, 양반. 김영철 검사가 더 유명했죠. 아, 그렇죠.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도이치모터스를 수사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한 기록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되자마자 그 부장검사를 교체하고 김영철을 자기 수하, 김영철을 2부장으로 임명해서 김영철이 저를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영철이 작년 9월에 대검으로 갔고. 김영철이라면 시청자들 잘 아시겠지만, 저 뭡니까, 저 뭐,
장시호. 장시호 해서. 장시호와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 예, 호텔에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건 뭐 사적 문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피의자하고 그런 관계를 했다는 게 그렇지. 문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태블릿 PC 일을 조작해서 맞아요. 박근혜 기소할 때 예, 활용했다. 네. 일관되게 변희재 씨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 있었던 일인데 네.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작년 9월에 바꾸고 최재훈이라는 네. 예, 부장이 왔는데 네. 이 사람이 나를 기소한 거고 동시에 4년 반에 끌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핸드폰 뺏기고 들어가서 황제 조사하신 양반이에요? 김건희?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하여튼 간에. 아. 그거는 김건희 조사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조사한 게 아니라 명품백을 조사했기 아, 때문에 듀얼백. 네, 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아마 갔을 겁니다. 아, 아. 이 사람이 결국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기소한 사람이고 9년형을 때린 사람이다 이거죠. 담당 부장검사죠 이 사람이. 그렇죠. 부장검사고 한 몸이니까 한 검사가 14분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요? 한 반부패 수사 2부에. 아 반부패? 어 그게 많아요? 네. 한 13명 정도 아마 잘 정확히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어. 근데 제 공판정에 한 8명 정도 검사가 나왔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제가 판사님한테도 네. 국가 예산의 낭비다. 그렇잖아요. 이 특수부 검사가 우리 국가적인 범죄, 주가 조작이나 다단계 판매나 수많은 구조적인 그 범죄를 수사해야 될 이 고급 인력들이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물론 이것도 수사해야겠, 문제가 있으면 해야겠지만 무슨 대역죄라고 여기에 야. 1년 동안 후반에 가니까 4명 나오대요, 검사가. 예. 처음에는 8명씩 나왔습니다. 법정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다 월급 받고 특활비 받아가면서. 특활비 받아가면서. 그러겠죠. 야. 정말. 제가 우리 국가 인력이 정말 이렇게 낭비되고 있구나. 한심한 네. 생각이 듭니다. 반부패 수사 1부, 3부는 이재명, 2부는 송영길.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한 일은 이재명, 송영길 수사한 것, 기소한 것. 나라 국가는 무너지고 있고. 서민들은 송 대표님 수사 과정에서 문제인 게 그 이정근 씨 녹취록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좀 나왔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문제된 게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3개에서 추출한 녹취록에서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오가는 이제 녹취가 나와서 문제가 된 건데 아시다시피 이정근 씨는 제가 당대표 때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던 예. 분인데 예. 이분이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와 개인적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대여금 반환 소송 중에 이자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서 고소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사사건이 됐어요. 아. 예, 그럼 이제 형사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형사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형사부 검사가 맡은 게 아니라 반부패 수사 2부가 딱 김영철이가 이걸 가져간 거죠. 아, 원래는 민사사건이었는데? 그렇죠. 민사사건인데 서로 이제 아. 너무 많이 채권 추심을 세게 하니까 협박죄 이런 걸로 아마 상원에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요거 잘 걸렸다. 딱 그렇지. 그럼 당연히 형사부나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이정근 씨가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이다. 그러면 공안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특수부로 딱 가져간 거죠. 그때부터 기획을 한 거죠. 아, 이걸 가지고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뭘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정근 노트에 뭐 노영민 뭐 비서실장이 뭐 대한통운 뭐 고문 임명한데 힘을 썼다 이런 걸 다 뭐 마스크 문제 뭐 식약청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 그러다가 딱 2023년 말경에 이제 이게 나온 거죠. 녹취록을 발견해서 그래서 송영길을 잡아야 되겠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먹칠을 해야 되겠다. 기획을 위해서 이 사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절차 자체가 저는 명백한 별건 수사다. 네. 형사소송법 198조 4항 위반일 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수집 증거. 즉 아무런 영장이 돈봉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이정근과 박우식 간의 알선 수재 사건 영장을 가지고 다 이걸 수사한 거니까 와. 영장주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예. 검사는 지금까지 이미 제출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명태균도 이 핸드폰 3개를 좀 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USB 네, 하나하고. 네, 숨겨놨겠죠. 없앴다 그러지만. 네. 이 정도 똑같이 핸드폰 3개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고 지금 명태균 씨한테 세계 내놓으라고 추구하듯이 예. 검사가 집요하게 이정근 씨한테 숨겨놓은 세계 어딨냐 압수수색을 했어요. 김포집도 압수수색하고 예. 서초동도 압수수색했는데 예. 안 나오니까 검사 수사 보고서 나왔어요.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했더니 네. 2023년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7일 저녁 10시에 말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 세계 없고 다 두드려서 깨가지고 서초동 뒷산에 서대마을 뒷산에서 버렸다라고 진술하다가 무슨 영문인지 10월 7일 밤에 진술이 바뀌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뭐가 있었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회유 협박, 뭐 기브 앤더 테이크, 뭐 대가가 있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했겠죠. 네.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다고 이정근 씨가 직접 써놨더라고요. 모욕을 당했다고, 겁박을 당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출했는데 검사들은 임의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 수사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네. 강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임의라고 그럴지라도 피의 사실에 한정돼서 압수를 해야지. 네. 그때는 돈봉투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것까지 다 수사이라고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강제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했든 네. 아니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임의로 제출했던 간에 다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압수조서에는 형제번호가 딱 붙고 그 피의 사건에 한정돼서 압수합니다. 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은 분리, 폐기, 환부조치 하겠습니다라고 아. 부동문자로 써있고 검사 사인이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걸 다 찾아 제출했죠. 저는 이건 명백한 별건 수사로 이건 위법수입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불법이네요. 검찰이 불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예. 부족하니까 이 돈봉투 영장을 가지고 또 제 먹사연을 제 싱크탱크를 털었으니까 이것도 영장주의 위반인 거죠. 그래서 이중의 별건 수사, 이중의 영장주의 위반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검찰. 그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고 실체상으로도 아니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이 나왔으면 제 육성 녹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께서 물어봤어요. 왜 3만 개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데 피고인 송영길의 녹음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아 재판장이 검찰한테 검사한테 그랬더니. 찾아봐도 없습니다. 송영길이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해서 녹음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나중에 한 10개인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녹음 파일을 변호사가 이게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제가 당대표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게 2021년 5월 2일 날 제가 당대표 당선됐는데 네. 8월 2일 날인가? 그때 네. 제가 사무부총장 이정근에게 전화로 강내구 씨가 송영길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요구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니 걱정이 된다. 당신이 친하니까 강내구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잘 체크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것. 네. 그 다음에 절대 돈 드는 이런 조직 만들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제가 강력하게 돈 쓰는 조직 활동하면 안 된다. 예. 이것을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장께서 이건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제출했는데 예. 그걸 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정근 씨한테 돈 봉투를 지시하거나 협의했던 것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제 육성이 들어간 게 이 녹음 파일 말고는 하나도 없고 없어요. 제 녹음 파일이 없다 할지라도 네. 이정근, 강내구, 윤관석 그 세 분 사이에 녹음 파일이 많이 예. 있는데 그 녹음 파일에서 적어도 송영길이 야 지금 홍영표 쪽에서 돈 뿌린다는 소식이 들으니 우리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라. 국회의원들한테 뭘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 후보가 이것을 해라 그러더라. 송 후보한테 보고했다. 송영길과 협의했다. 이런 말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뭘 갖고 얘네들이 9년을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김영선이 경선 때 도와줬으니까 공천 주라고 이야기하고 뭐 당에서 말이 맞네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이든 해놓고 난리면이라 그러듯이 무슨 포항제철 철판을 깐 놈 이런 이 철면피 같은 자들이 송영길은 하나도 내 목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별건으로 먹사연 싱크탱크를 털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튼 거죠. 소각장 문제는 뭐고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잠깐. 그래, 예. 네, 소각장. 예, 소각장. 그걸로 이제 결정지 알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저는 저의 오랜 친구, 40년 친구죠.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광주 1고를 나오셨고, 나는 대응을 하는데, 여기 노영욱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님입니다. 저희 연대 저하고 같은 대학을 다녔고, 이번에 이제 행정부 시작해서 기재부에 있다가, 제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장관이 되신 거지. 그렇죠, 그렇죠. 2022년 5월 2일 날 당대표 됐으니까. 근데 장관이 언제 되셨나요? 시기가 비슷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때 가장 관심 가는 게 종부세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이런 주택 문제여서 장관님한테 자주 전화도 드렸고, 장관님이 국회 오시면 또 나를 찾아보랬지. 그렇죠. 자주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식사를 하면서 내가 재판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나도 기억이 아리까라는 면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장관님한테 여수 3단 소각장 문제를 혹시 내가 문의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나. 아니, 아까 밥 먹으면서 내가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다는 거야,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를 처음 들어보거든. 결국 그 말씀은 내가 한 번도 우리 장관님한테 이거 문의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마당에 그런 중요한 민원이었고 내가 이걸로 무슨 제3자 뇌물죄를 받은 사안이었다면, 내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그때 뭐 친구 아니라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더구나 40년 친구인 이물어본 사이인데. 자, 이게 국토부 장관하고 얘기하신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토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네. 이분이 광주 1고 출신이고, 저와 같은 대학교를 네. 다녔기 때문에,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예. 40년 친구입니다. 네. 같은 또래고요. 그래서 네. 비슷한 시기에, 제가 5월 2일날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5월 달에 국토부 장관 임명이 돼서, 아, 예. 당시에 부동산 문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네, 네, 네. 종부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 기억납니다. 예, 임대주택 공급 문제. 이래서 수시로 국토부 장관이 제 방에 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검사들이 주장한 대로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한 금액 중 4천만 원이 이 소각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돼서 이 청탁의 대가로 먹사인의 후원금을 낸 것이다. 송영일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자 뇌물죄로 이걸 한 겁니다. 그것이 제 3자 뇌물죄.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럼 직접 뇌물죄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노영욱 한테 네.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만약에 청탁을 받았다면. 그렇지. 왜냐하면 이걸 부정한 걸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부정한 청탁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이걸 알았다면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민원 해결하는 건데, 아니 여수 산단에서 소각장 인허가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 인허가권자가 전남 도청입니다. 근데 네.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국토부가 협의를 잘 안 해주니 네. 협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장관이, 한번 노 장관이 알아보시오. 이 정도는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나 지금이라도 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가 아니라도 예, 예. 모든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고, 만약에 노영국 장관이 이제 금방 녹취를 보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 검사들이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을 서너 명을 다 조사를 했는데 네. 이 모두가 장관이나 상부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검찰에서도 진술했고, 법원에 나와서도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김철흥이라는 친구가 국토부 민주당 국토부 국토위 상임위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좀 자기가 옛날에 상관이었으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더구나 그때 그 시기에 목사인의 4천만 원을 후원한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후에 안 건데.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거 딱 법정이... 억지로 이거를 긁으면서 이게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위반이 돼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핑계로 9년을 구형한 거죠, 저를. 아, 이게 결정적인 거를 집어넣고. 특가법이 되니까, 이게. 아. 그래서 본말이 전도돼서 돈봉투는 제일 공소사실 사항으로, 제일 꼬리로 내려가고, 1번이 이겁니다, 이게. 제 공소장도 보시면 특가법 예. 2번으로 써있잖아요. 예, 써있어요, 여기. 네. 예. 이게 검사들의 이 정치검찰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대자는 별건수사로 중한 범죄를 딱 위에다 올려놓고.
아니, 조국 장관도 사모펀드 그 10억인가 그걸 딱 올려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무죄 나왔지만. 네. 똑같이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기들 편은, 백신 수사를 하는 거죠. 중한 범죄는 숨겨버리고, 약한 범죄로. 네. 백신 예. 수사를 하는 거죠. 지금 명태균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공천 개입은 빼버리고, 그 정치장법 위반만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 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셨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뭐, 전부 다 보고됐고,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현출이 됐습니다. 네.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재판부 분위기는? 저는 뭐, 지금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예, 조심스러워서. 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재판장이 검찰한테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요? 아까 검찰한테.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예, 예. 그 재판부는 검찰이든 피고인 양쪽에 문제 있는 것은 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균형 있게 재판을 진행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1월 8일이죠, 그죠? 네. 저 전에 서울시장 후보 하실 때, 네. 그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가 미신에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그 동영상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정이 미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망언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는 어제 송파구 유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미신에 의존해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낭설이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상 범죄라고 비판하며 망언을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송 후보 측은 용산 이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졸속 이전이라고 대받았습니다. 천공, 최근에 명태균에 의해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뿐만 아니라 신영환 교수가 신영환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공약집에도 용산 이전이 하나도 안 나왔고 다 광화문으로 가는 것으로 예, 다 알려져 예, 있었기 예. 때문에 그 10일 이후에 13일, 14일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이런 계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명태균인지 천공인지 건진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세 사람 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네. 김건희가 여러 그 무당들을 상대했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한번 환기시켜드리려고 저희가 틀어드렸고 자 윤석열 정권 얘기 좀 하죠. 네. 네. 어차피 미운털 바뀌셨으니까 막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볼 수가 없을 지경 같은데. 최근에 명태균 사 때 또 김건희가 나대는 거 다 드러났는데요. 대표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것은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네. 당장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이 환율이 1,400이 이제 계속 넘었습니다. 넘어가서 고정될까 네. 하고 네. 지금 2,500이 코스피가 떨어지고 당장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뭐, 삼성전자 한때 5만 원이 깨지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산업 전체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 관세 올릴 것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 지금 한 10억 달러 우리가 내고 네. 있는 100억 달러 10배를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북미 간에 또 직접 협상이 돼서 대한민국이 맞아요.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배터리 보조금 폐기하고 이제 조선 산업에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조선 산업도 미국으로 옮겨라 그럴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지. 조선 산업이 원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금도 체코 원전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걸 강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만약에 안 풀어주면 체코 원전이고 뭐고 간에 다 껍데기만 남지 않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한테 예. 다 지적 소유권 예. 비용 네.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국가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막 쩔어서 사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막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트럼프가 돼서 글쎄 말이야 김영현 장관이 벌써 꼬리 내린 거 보니까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의 무능의 극치인 것 같아요. 이 무능한 정권이 이거를 풀어나가면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맨 골프 쳐놓고 트럼프 당선을 준비해서 자기가 골프를 태릉에 가서 쳤어요. 앞뒤 열 팀 다 빼고 교통체증 일으키고 털달부터 쳤다는 게 벌써 나왔는데 네. 그런 아니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뭐 기자회견 중에도 특정인을 자기가 공천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뭐 또 했으면 어떻습니까?
의견 표명에 불과합니다. 글쎄 말이야. 아니 이준석 뭐 대표 의견 표 아 의견 표명? 아니 대통령의 말이 의견 표명으로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의견 표명입니까? 이준석 의원이 어제 기자들한테 약간의 진실을 보였는데 네. 주춤거리고 또 명태균처럼 간보지 말고 이준석 우리 의원이 제가 아끼는 입장에서 충고하자면 예. 정말 솔직하게 국민 앞에 자백하고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 잘못했습니다. 한번 사과했으면 또 양대가리 걸어놓지 말고 양대가리를 내리고 내가 개고기였습니다. 개고기를 팔았습니다. 이 용산이 계곡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안 할 것 같아. 계속 간만 보고. 이제 뭐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준석이가. 그러겠죠. 그, 저 얘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하고 갑자기 지가 자칭해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이 러시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 러시아는 워낙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 대표님께서? 이거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미일 관계와 북중러 이 관계를 제2의 냉전처로 대립의 구조로 볼 거냐, 네. 이 양자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와 북한과의 북중러의 관계를 잘하면 미국과 일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또 이끌어 가려면 한국, 한미일 이 협력이 그렇죠. 또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외교, 어떤 우리 국익 먼저 대한민국 포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메리카 포스트, 중국몽, 중국 포스트로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그렇지. 아닙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는 양자를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이쪽을 버려버리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 적대시하고 이쪽에 선봉대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순간 우리는 완전히 레버리지를 잃어버리고 네. 미국 일본한테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네. 미국이 100억 달러 내놔 그러면 어떡하겠어? 안 내놓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감축할 거야. 아니, 네. 북한하고 직접 상대할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카터가 미군 철수하겠다. 네, 닉슨 때부터 그랬죠. 베트남 전 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백곰 프로젝트 만들어서 미사일 개발 시작한 거고 예. 핵무기 개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갈라면 가라. 75년 동안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없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당황했죠. 네. 아 그런 뜻은 아니고 뭐. 오히려 저는 강조하는데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 그 우리 그 해군 한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거기와 지금 평택 이걸 완전히 중국을 향해 있는 최전선에 있는 핵심적 전략적 위치입니다. 미군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임대료를 내놔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러네 진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해외 750개가 넘는 미군 해외 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 해외 파병 미군 시설 중에 넘버 원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료로. 임대료 내놔야 된다니까. 한번 그러니까 트럼프와 협상의 기술의 책을 읽어보면요. 네. 트럼프 책을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세요? The Art of Deal이라고 해서 협상의 기술. 트럼프가 지금 마라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 마라라고 있죠. 네네, 자기 별장. 네, 그럼 12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대저택인데, 이게 1920년대 만들어진 저택을 네. 2,500만 달러 달라는 거를요, 계속 협상해서 500만 달러에 샀습니다. 500만 달러. 그래요? 그걸 현금으로 딱 가져와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가 살려 그랬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계약금 내놨다가 중도금 못 내고 그래서 몇 번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재단이 포스트 재단인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라라고를 스트레스가 받은 거야. 이 시점을 딱 이용해서 가방에 현금 딱 싸가지고 500만 달러 여기 있습니다. 파시오. 바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넘어가고 거기 엔틱 가구들이 많아요. 그 안에 예. 아주 비싸고 그걸 300만 달러 줬어요. 합해가지고 800만 달러에 2,500만 달러 마라라고를 산 겁니다. 네. 그래서 플로리다 마라라고가 완전히 백악관보다 훨씬 화려하잖아요. 그냥 멜란 여사가 여기서 살고 싶다. 백악관 좁은데 안 가겠다 그런 거잖아.
우리가 뉴스에 보더라도 정말 화려한 기가 막힌 대저택입니다. 네. 이걸 500만 달러에 배팅한 이런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 똑같은 거예요. 100억 달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억 달러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0억 달러 때려놓고 50억 달러 하면 우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받아가는 이런 바보 짓을 할 거라고요. 이 윤석열 정권이. 이 무능한 대한제국 말기 때 예? 금광채굴권 무슨 철도 무설권 막 러시아 중국 네. 일본 미국에 다 뺏겼잖아요. 국가가 다 거덜 나는 거죠. 이제. 아니 그 러시아 관계를 이제 미국에서 분명히 전향적으로 발전시킨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적대 국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걱정이 돼서 지난달인가 진오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만났어요. 아, 그 워낙 잘하시죠, 개인적으로. 네, 감옥에 있을 때 러시아 진오비에프 대사가 신임으로. 예. 풀릭 대사도 하고 친했어요. 네. 그 전 대사 가시고 이제 진오비에프 대사는 64년생 저희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또 북경에서도 국무에서 저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중국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점잖은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감옥에 있을 때 공문을 보냈어요. 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보자 그래서 정동 대사관에 가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러시아는 정말 우리를 좋아해요. 오늘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러 관계를 뭐 삐그덕거리게 한 게 아니다. 윤석열이 한 거다 이런 거죠. 거의 유일한 대통령.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한러 관계는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러 관계가 이제 계속 유착이 되는데 오히려 북러 관계가 유착되면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북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7차 핵실험을 말이야 못하게 한다든지 군사적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데 중국, 러시아가 미국, 일본 못지않게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 이거를 그렇게 역발상을 못하냐고. 아니 북한만 해도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 안보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세계 2대 핵 무기 국가 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GDP 한 2%가 아니라 GDP 5% 10%를 국방비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뭐 먹고 살아라 우리? 바이든 국무님만 쫓아다녀서 그럼 바보들이죠. 네. 아니 전두환이 같은 사람도 맞아요. 집권하고 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야, 너 일본 안보를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돈 뜯어갔어요. 맞아요. 그런 깡당으로도 있어요 전두환이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아메리카파이 노래 부르고 뭐 개목걸이 받아와서 그 뭐 기실 앞에서 폭탄 좀 마시고 뭐 트럼프 앞에서 골프 치면 그게 외교입니까? 뭐 개인 지금 사교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골프 칠 줄 알아서 지금 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폴 인 러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까? 깡이 있어야지 깡이. 적이라도 트럼프는 그런 걸 존경하는 거예요. 트럼프 스타일이 그렇죠. 푸틴 서로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시진핑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뭘로 보겠어요? 트럼프가 이 윤석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지, 지금. 어떻게 끌어내려? 고쳤을 수가 없어, 고쳤을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끌어내려? 아유, 진짜. 아. 일단,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성비가 있는 게 뭐냐. 빨리, 심우정, 이창수, 최재훈 3명 탄핵소추 해야 된다고요. 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처음. 아. 이 대표, 김민석 최고 다. 근데, 오케이. 그때.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아니라 이 김건희 로펌 변호사다 이러고 있는데 특검 해봤자 또 가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뭐 되는 것도 없고. 맞아요. 근데 이것은 탄핵 소추하면 바로 증거가 정지됩니다. 네. 가성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명태균 수사하고 있는 정유미 창원지검장부터 뭐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쫄겠지. 아. 일단 빨리 이창수 그런 뻔뻔한 친구 어디가 있어요? 그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그 하루만 드러날 걸 거짓말로 코바나 컨텐츠 살짝 물타기를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권성동 의원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 압수수색 영장 한번 신청 안 했는데 송영길 100번, 이재명 300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했던 이 검사가 단 한 건 23억의 주가 조작 이익이 났다는 협의금을 가던 이 김건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안 하고
최은순은 아직 결정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최은순 모르고 있는데 최은순은 지금 의정부 지청에 있습니다. 이번에 무혐의 결정도 안 했어요. 최은순이 23억의 이익 주가 조작 남은 것 중에 최은순 계좌도 아, 같이 활용됐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최은순이가 9억, 김건희가 14억, 합해가지고 23억의 이익이 남았다는 게 그. 최은순 제도 수사 진짜 그러네요? 최은순은 지금 뭐 잊혀져 있잖아요. 아. 지금 의정부 지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최강욱 씨 그 말을 보니까. 예. 이것도 빨리 안 하고 있는 검사들의 직무유기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이게 무슨 검사냐고 이놈들이 진짜 이 범죄 집단들이지.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서 옷을 벗겨가지고 김건희 로펌 변호사로 보내야지. 어떻게 국가에 월급을 주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 2부장 이렇게 하루라도 자리를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탄핵소추한 게 1번이다 나는. 아. 그러면 2300명 전국의 검사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그러네요. 조선일보가 뭐 중앙지검장 하면 뭐 업무 차질이 우려가 있다. 업무 차질을 시켜야지. 이 업무가 검사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업무가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업무를 이런 범죄 집단들을 왜 하루라도 앉혀놓으면 되겠냐고요. 바로 끌어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신무정이는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신무정이가 신무정 논리는 추미애 장관이 그때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안 했다 이런 얄팍한 논리인데 아니 언제부터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이 멍청 아니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네. 자기 장모권이고 자기 마누라권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지금 신무정 총장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김건희야. 왜 수사 지휘권을 회복 안 시켜? 박성재 장관. 장관이 안 해주면 신무정 총장 지가 총장 되자마자 수사 지휘권 복귀해달라고 장관한테 요청했어야죠. 아니 박성재 장관님 언제부터 추미애 장관님을 이렇게 존경해서 전임 장관을 받들어 모셔서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이중적인 인간들아. 정말. 일단은 그렇게 해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버리고 확실하게 검찰 쪽에 확실한 니네들도 같이 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 판단. 아니 같이 병행한다는 거죠. 병행하는데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이거죠 일단. 아 일단. 예, 일단 탄핵을 하면 스톱 시키잖아요. 아니 윤석열 탄핵 문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도 명태균 사건을 또 지난번에 라임 사태처럼. 예. 라임 사태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그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 네, 남부지검 검사 3명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맞아요. 청담동 술접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99만 원으로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 위반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뇌물죄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나왔던 나의역 검사가 접대받고 나서 김봉현을 담당하는 주임 검사가 됐어요. 완전히 직무 관련성에는 뇌물죄죠. 김봉현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왜 거기에 가서 접대를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백신 수사. 예방주사식 수사. 뇌물죄로 기소해야 될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 약한 걸로 기소해서 자기 편은 봐주는. 이런 짓을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구속됐는데, 어저께. 맞아요. 정치자금법만. 정치자금법만 딱 고소하고, 이게 공천 개입 이런 건 다 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공모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식으로 마치 사기꾼인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과시해서 김영선과 그다음에 지방의회 출마자들 두 명한테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을 사기식으로 지금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이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걸 하면 너희들도 바로 탄핵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탄핵소추 이것이다 이거죠. 경고를 해야죠 민주당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이 창원지검 관계자들 다 정유미부터 똑같이 탄핵소추하겠다. 이창수 씨처럼. 그럼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보다 강력한 게 어디가 있어요.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남용하는데 국회 네. 헌법이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왜 안 쓰냐고. 이게 나는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검사들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그렇지. 숨겨지는 수사 자료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그러면 스모킹 건들이 더 쌓이게 되고요. 그럼 탄핵이 불가피하게 돼요. 지금 헌재가 아무리 탄핵을 안 하려더라도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 우리나라를 돕고 싶다는 말을 가지고 탄핵소추했던 그 헌재의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이미 지금 유영하 의원, 네.
박근혜 측근. 예, 예. 그 박근혜와 윤석열의 만남의 조건으로 이관섭 비서실장과 뭐 상의한 게 나오잖아요, 녹취가. 네, 네. 공천을 준 거잖아요, 유영아. 공천 개입한 거잖아요, 이것도요. 두 번째, 김영선 분명히 본인 이름으로 공천시킨 거는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이 말해서 이번에 김태우 네, 강서구청장 한 게 나오잖아요. 네. 김태우 구청장은 더구나 죄질이 나쁜 게 법원에서 분명히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해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자를 사면시켜버려 바로 사면시켜서 완전히 헌법 무시고 남용이잖아요. 사면한 것도 남용인데 거기다가 또 정당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공천 개입해서 얘를 공천에 조라 한 거잖아요. 네. 이 세 개만 앞에 명백한 탄핵소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온 이 세 가지. 그러네요. 뭐 자기들이 탄핵소추를 넘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총선 개입을 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2년 실형을 받고 그 판결문에 검사 한동훈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꼼짝 못하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2년 실형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명백히 이거는 징역, 형으로 들어가야 될 구속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저는 이제 8명만 오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만 더 쌓이면 국민의힘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돌아올수록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이번에 보셨죠? 댓글 그, 사건. 댓글. 네. 아 뭐 김건희 개목걸이 걸어. 그렇죠. 거기 지금 한동훈의 장인이 유명한 그. 진영구라고 옛날에 조폐공사 조폐공사 파업 요소사가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진영구 씨가 또 주가 조작 여러 가지 그런 혐의 논란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진영구의 아들 그 검사가 그 후배 검사 성추행 성폭행했던 그 검사 아닙니까? 그 처남이죠 한동훈의 처남. 네. 그다음에 진은정 자기 부인 예. 뭐 장모 이 명의로 다 뭐 100개가 넘는 댓글을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윤석열을 막 적나라하게 네. 모욕하고 막 욕하는 걸 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무 감사에서 아이디 다 찾아보면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 경찰에서 뭐 수사도 했다는 얘기 있고. 매일 제가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데 여기 예. 국민의힘 상사 앞에 가면 그 태극기 부대나 그, 아무튼 보수적인 그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동훈 타도 살모사 정치 한동훈 몰아내자 매번 대모하고 있어요. 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좀 바보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아유 그냥 깨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불가피하게 나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8표가 확보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야 좀 힘이 나고 그러는 것. 자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열심히 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는 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도 판결을 그렇지. 앞두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고심스러운데 이 판결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의 상대방 맞아요. 그것도 0.73%로 겨우 신성한 사람이 그 상대 후보 내내 대선 기간 때는 TV 토론하고 보면 서로 정도 들고 그런 건데 싸우지 마. 그리고 우리가 대선 지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이재명 후보나 전화 승복하고 맞아요. 축하를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다른 범죄도 아닌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비겁한 일이고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주는 거고요. 네. 누가 앞으로 승복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통합해야 되잖아요.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나를 지지한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레드와 블루가 따로 없다. 민주당 고화당이 아니라 나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을 위해서도 네. 우리는 미국은 하나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 조폭 깡패지 이거. 자기 말 맞다나. 검찰권을 가지고 복수하는 이거 깡패 아니 깡패 도모가 예, 아닙니까. 예, 아. 그런데 이제 판사님들은 소위 불고 불리의 원칙에 따라 그건 나는 모르겠고 기소된 것만 나는 판단한다. 항상 우리가 그 감옥에 가 법정에 가서 막 억울하다면 그래요. 야, 그럼 너 왜 구속돼 있어? 왜 기소되고 와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너희들 문제고 나는 기소된 것만 판단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전체를
균형에 봐야 되고, 우리가 변호사들 바지를 보면 다 이 정의의 여신, DK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만 보통 칼을 들고 있거든요. 저울과 칼. 저울은 뭐냐? 균형 아닙니까? 균형.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저도 불쌍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이런 도덕적 죄가 아닌 형법상의 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권력을 가진 놈이 죄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균형해야 돼. 범죄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범죄는 관리되는 거지 없앨 수 없어요. 대장균이 다 없었지만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이 죽습니다. 사회의 범죄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네. 사회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 관리하는 거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울이 없어진 칼만 든 것은 이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폭력인 거죠. 폭력. 정의의 여신이 아니라 폭력의 여신인 거죠. 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혹시나 뭐 못 다하신 얘기라든가 마지막으로 하셔야겠다. 제가 법정에서 최우진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나 제 아내나 항상 기부하고 봉사하고 지금도 뭐 집 한 채 없이 제가 연립주택에 지금 용산에 살고 있는데 아마 검사들이 압수수색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 보고 좀 한심하다는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제가 이 정치 분야를 통해 이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네. 나는 좀 초청을 받아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월 8일 선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저의 경험과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위기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쓰일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재판장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재판장이 끄덕끄덕했나? 모르죠. 알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이 정치 싸움도 싸움이지만 식당에 가보면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맞아요. 아유. 거의 막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막 미안할 정도로 썰렁하잖아요. 국가의 동력이 다 막 꺼져가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동력이. 네. 이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저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느낌이 오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아주 우리 저 송영길 대표님 응원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너무 착해. 와와님이라는 분이. 네, 정은숙님이 대단하신 송영길 대표님 네, 존경합니다. 다음에는 대통령 하시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